게임은 너무나도 최신 모물이라서 아직도 그 정체가 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제가 맨날 게임의 신이라고 빨아제끼는 미야모토 시게루는 대놓고 게임을 보고 내가 만드는 건 예술이 아니라 일종의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전히 게임이 예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꽤나 왈가왈부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지난 예술 선조들의 과거를 보자고요. 회화는 무엇이 회화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고전 작품의 핵심이었던 신화적 아름다움을 제거하고 현실을 따라한다는 리얼이란 요소도 배제해버리고 아예 점, 선, 면, 색으로만 이루어진 추상을 하기도 하고 무엇이 회화인가에 대해서 빼면서 고민했잖아요. 물론 아닌 거 압니다. 맥시멀리즘도 있었고 근데 그냥 다음 영상이 맥시멀리즘이고 오늘 리뷰가 미니멀리즘으로 접근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예술 애호가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게임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빼면서 접근해보자고요. 게임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고요? 그럴까봐 제가 대충 정리해왔습니다. 4년차 유튜버의 짬이 담긴 디자인을 보시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릴 법한 AAA 게임은 전부 갖추고 있는 게임의 구성 요소를 담아봤습니다. 스토리, 플레이, 감각 디자인, 플레이 디자인 이렇게 네 영역으로 나눠봤는데 각각의 구성 요소는 뭐 그냥 딱 보면 알만한 것들이죠. GTA 혹은 젤다 야숨 같은 작품들은 전부 위에 써있는 11가지의 요소를 충실하게 갖추고 있죠. 젤다 야숨을 예시로 해제해볼까요? 메인 스토리, 젤다를 구한다. 서브 스토리 및 퀘스트, 신수를 해방한다. 세계관 및 배경, 문명이 멸망한 지 몇천 년. 캐릭터, 이전의 영웅인 링크가 깨어났는데 다이얼로그라는 내용의 대화문을 추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해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중에 가장 먼저 무언가를 뺀다면 아마 100이면 100 감각 요소부터 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자 편의성이라는 요소가 게임에서 가장 마지막에 발전한 요소이기도 하고 지금 최첨단이라고 자부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저기는 감각 디자인을 잘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사람을 크런치해가면서 만들고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해서 치카의 흔들리는 치마폭이 잘 구현된 것이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표현된 만큼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 2에서 밧줄 등의 포물선 표현을 현실감 있게 잘 표현하는 것이 핵심적인 포인트였던 것인 만큼 걷어낸다면 가장 처음 걷어낼 수 있는 요소도 바로 저 감각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그래픽이 차라리 기존 온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몰입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런 기술력은 정말 사람을 말 그대로 크런치해야만 가능한 것이라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게임 개발자인데 돈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픽이고 사운드고 그냥 내가 대강 만들고 말지 그런 다음에 미니멀리즘이라고 퉁치고 아예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래픽이나 사운드 요소가 없는 게임은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호러 게임에서 의도적으로 시각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감각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우 파파 상그레 뭐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스마트폰 초창 게임에 개발되어서 아예 그래픽이 없는 호러 게임을 만들었죠. 이 게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휠 하나랑 발 두 개. 이 기능만으로 우리는 귀를 쫑긋 채운 채 여러 가지 역경을 넘어야만 합니다. 한국의 상설 전시 중 하나인 어둠 속의 대화가 생각나는 작품이고요.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에만 의지해서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게임처럼 느껴지는 것이 흥미롭죠. 어둠 속의 대화에서도 실제로 게임적 요소를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어둠 속에서 탄산음료를 하나 주고는 그 음료가 어떤 음료인지 맞출 수 있냐 등에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눈 가리면 음식만 구분 못해요. 보통 그래픽이 없는 게임이라고 하면 텍스트로 진행하는 게임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작품은 아예 그런 것도 없이 UI, UX로만 진행되는 것이 재미있는 시도였고요. 반대로 음향이 없는 게임은 수도 없이 많죠. 지뢰찾기에 소리 필요한가요? 솔직히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게임 중 소리가 필수인 게임은 오히려 드물지도요. 이런 면에서 신선한 시도는 DLC 퀘스트였습니다. 음악이나 효과음 없이도 많은 게임들은 플레이 가능하지만 막상 진짜 없으면 굉장히 심심해진다는 걸 이 게임이 소 뒷걸음치다가 맞춘 격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UI, UX 같은 기능적 요소들은 오히려 빼기가 미묘합니다. 여러분들 메뉴가 없는 게임 보셨나요? 저는 본 적 없거든요. 오히려 UI, UX는 시각적 디자인인 동시에 게임의 룰, 규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ESC를 누르면 게임이 잠시 멈춘다든가 하는 그런 규칙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예시로 굶지마에서는 ESC를 누르면 메뉴를 보여주면서 게임이 멈추는 규칙이 있지만 멀티플레이어 게임인 굶지마 투게더에서는 메뉴를 보여주면서 게임이 멈추지 않았음을 꽤나 매우 강조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말로 멈추지 않았어. 그 다음으로 만만한 건 역시 플레이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따로 떼놓기 애매한 요소이기도 하고 플레이에 종속시켜도 무방하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애초에 플레이어에서 레벨이 존재하지 않으면 레벨 디자인도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에서 레벨이 존재하면 그때부터 필드의 레벨 디자인도 중요해지죠.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를 예시로 들어보죠. 게임은 우리에게 꾸준히 도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레벨이 올라가는 걸 걱정하기 마련이죠. 옛날 게임들은 그냥 쿨하게 엥? 레벨 따라 지역 해금해주면 그게 레벨 디자인 아님?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작법은 지금도 꽤나 유효하지만 오픈월드 게임들은 상황이 달랐죠. 레벨이 높아져서 이전 지역이 쓸모없어지면 그게 무슨 오픈월드야? 사실상 고렙은 고렙존밖에 이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레벨 디자인의 새로운 지평, 레벨 스케일링이란 것이 도입되고 우리는 레벨을 아무리 올리든 별로 체감이 되지 않는 신세계가 되었답니다. 뭔가 좀 나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난이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난이도란 게임 전체를 관통하는 난이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게임을 켰는데 난이도를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 그 순간 게임에 대한 흥미가 팍 식는 거. 네가 나한테 적절한 난이도를 맛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남자의 호승심으로 어려움을 골라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대풀이. 하지만 매우 어려움을 고르지 않는 살짝의 메타인지. 그래서 제가 종종 언더테일의 태미가 못이 제가 제일
강조하는 류의 난이도 디자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몰살 엔딩을 선택하면 게임의 난이도, 즉 놀이 요소가 훨씬 중요해지기 때문에 태미가 보시라는 치트급 아이템은 판매하지 않게 되고 난이도를 어려워하는 플레이어는 죽은 횟수로 가능하여서 점점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주는 방식. 환경 디자인은 플레이 디자인의 가장 최첨단인 동시에 가장 사치스러운 영역입니다. 시각적 요소와 환경 디자인이 뭐가 다르냐고 하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면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젤다 야숨을 할 때 처음에 동굴 쪽에서 나온 링크가 먼저 하는 그 광대한 필드가 갈 수 없는 곳이면 단순한 시각적 요소에 불과하지만 전부 갈 수도 있고 풀도 벨 수 있고 불도 뗄 수 있고 무리해선 전기 잘 통하고 이런 화학 엔진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면 환경 디자인이 되죠.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환경 디자인이란 것은 상호작용 못해서 죽은 귀신 묻지 않은 이상 정말 정말 구현하기 힘든 거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난 우주를 배경으로 쓰고 싶지 않은데? 난 우주랑 상호작용을 반드시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포탈2에서 달 표면에다가 포탈건을 쏘는 것으로 사람들 얼팅을 빼놓은 후 이젠 그냥 광활한 우주 공간 자체가 전부 다 퍼즐 놀이터처럼 보이는 아우터 와일드까지. 환경 디자인은 아직까지 너무 발전해서 해체해야만 하는 종류라기보다는 잘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예술에 가깝게 보이는 종류죠. 어쩌면 미래의 게임 개발자 꿈나무들은 이 환경 디자인을 비웃는 게임을 낼지도 몰라요. 다음 세대의 개발자들은 젤다 야숨의 시스템이 너무나도 자기적이라고 비판하는 투에 작품을 하나 정도 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게임의 플레이, 루돌로지가 먼저냐 스토리, 네르톨로지가 먼저냐 하는 싸움은 보통 루돌로지가 먼저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토리가 없는 게임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반면 참여, 놀이가 없는 게임은 거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놀이뿐이었던 게임이 20세기에는 마치 영화처럼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가서 공주를 구해 정도의 목적의식만을 심어주는 스토리가 1900년대의 게임 발전사와 함께 더 복잡하고 더 치밀하게 발전했죠. 그래서 21세기엔 역으로 스토리라는 강제성에 대한 탈출이 게임의 화두로 떠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TRPG 때부터 있어온 게임의 핵심적인 모순, 게임 마스터가 설정해놓은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반동이 바로 오픈월드의 탄생. 20세기의 게임이 스토리를 강화시키면서 사람들을 맹독연 마냥 버튼을 눌러서 행복해지세요 라고 말하던 것이 신물이 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퀘스트의 무더기를 바랬고 2010년대 초반은 그런 오픈월드의 황금기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폴아웃, 스카이림, GTA, 위쳐 등등 MMORPG에서도 자유도를 찾으며 엘더스크롤 온라인이 나오거나 아케이지, 자유도 꼴깍 해버리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오픈월드는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파크라이 시리즈와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로 유명한 유비소프트의 오픈월드는 그 자체로 유비식 오픈월드라는 멸칭의 근본이 될 만큼 땅만 더럽게 넓고 막상 상호작용은 부족한 게임의 대표주자처럼 여기시기도 했습니다. 서브퀘스트 역시 사정은 비슷해서 메인스토리가 없는 게임이 서브퀘스트만 남기는 것은 그냥 메인퀘스트를 잘게 썰어서 옴니버스화한 다음 순서만 선택하게 하는 거잖아? 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명작이라고 불리는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이나 GTA 시리즈도 사실 즐기다 보면 어느 정도는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때가 존재하며 자유도를 빌미로 이 퀘스트를 해야만 특정 기능을 해금시켜주겠다는데 어느 정도 목줄에 걸려있는 느낌은 어쩔 수 없죠. 그저 도전과제를 이곳저곳 흩뿌려놔서 스토리를 다른 속도 혹은 다른 순서로 즐길 자유뿐 오픈월드는 실제로 스토리에서 벗어난 게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평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스카이림 유저들은 뭐 도둑길도 들고 다크브라더구도 하고 그런 거죠. 세계관의 배경, 다이얼로그를 제거한 게임은 뭐 그리 실수할 것도 없이 당장 퐁 한 판 때리러 가면 금방 느끼실 수 있고요. 다만 캐릭터를 제거한 게임은 좀 흥미로운데 메타픽션 게임들이 이런 걸 많이 시도하기 때문이에요. 가령 원샷은 우리가 조작 가능한 캐릭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끄는 주체는 니코라는 캐릭터가 아니라 게임 밖에 플레이어가 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메타픽션의 게임들은 은근히 게임 속 캐릭터성을 제거하고 게임 외부의 당신을 강조하며 캐릭터를 부정하는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성격이 베베꼬인 제 눈에는 이 역시도 한계가 보이는 느낌입니다. 사실 얘네들은 내포관계 같은 느낌의 허수아비, 상상 속 관계를 하나 캐릭터하고 그 캐릭터와 소통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가령 저는 원샷을 할 때 내 PC 이름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니코가 처음에 절 내 PC라고 불렀을 때 몰입감이 와르르 멘션이었으니까요. 아까 퐁의 예시를 들었듯이 최초의 전자오락, 사실 그 이전에 수많은 스포츠, 대결, 경기도 모두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면 게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노나요? 보통 놀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목적, 규칙, 보상으로 구분됩니다. 레벨과 같은 진행 세부사항이 있지만 여기선 생략하도록 하고 가장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보상이었죠. 얼마 전 리뷰한 Getting Over It처럼 의도적으로 보상의식을 자극하지 않는 마땅한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게임도 있었고 많은 똥겜들이 당신에게 피드백이나 보상을 주기는커녕 의도적으로 게임에서 불쾌감을 초래하거나 백미탄을 던지셨군요 참 잘들 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당신의 행동에 비난을 쏟거나 혹은 라스트 오브 어스 2처럼 불쾌하셨다고요? 그게 우리 의도인데? 하하! 하면서 게임의 구성 요소 중 피드백을 의도적으로 비틀어놓는 게임은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편이죠. 게임에서 목적, 대상물이 없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뮬레이터형 게임, 심시티, 롤러코스터, 타이쿤 같이 자기가 무언가를 꾸미고 즐기는 놀이는 1989년 심시티부터 시작해서 매니아층을 늘 확보하고 있는 분야죠. 딱히 목적의식 없이 그냥 나만의 도시를 키우고 심즈 등에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거나 유로트럭처럼 그냥 트럭 운전을 하는 것, 목적 없이 체험하는 것만으로 구성된 게임인데 사실 이것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경우가 있죠. 진정으로 목적이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 그런 면에서 체험형 게임들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게임도 생겼습니다. 염소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의 소개에서부터 이 게임은 똥게임이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고 점수도 똥게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업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을 뿐더러 정말 목
목적 없이 체험만 한다는 의미에서 시뮬레이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에 어쩌면 게임은 똥겜이면 똥겜일수록 예술인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죠. 염소 시뮬레이터가 닦아놓은 길 위로 언타이틀드 구스 게임 같은 작품도 생기고, 목적 없이 빡큐 날리는 것이 목적인 핸드 시뮬레이터도 생기고, 목적을 잃은 게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인간은 누가 굳이 목적을 심어주지 않아도 재밌는 거면 한다 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샌드박스입니다. 시뮬레이터는 최소한 유로트럭처럼 어디까지 뭘 날라라 정도의 지시가 있지만 샌드박스의 특징은 그런 것조차 없다는 거죠. 게리모드를 시작으로 한 샌드박스 장르는 정말 규칙을 제외하고는 전부 유저의 책임으로 돌려버립니다. 마인크래프트 역시 세계의 규칙만 정해준 뒤에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죠. 2010년대를 전후하여 붐이 부은 샌드박스 장르는 재미니 게임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지고 게임 이전에 일종의 툴처럼 혹은 하나의 또 다른 세계처럼 활용되며 게임의 신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도 한계점은 있는데, 마인크래프트는 업데이트를 거듭할수록 기성 게임의 문법을 점점 따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거기가 생기고 포션이 생기고 저는 엔더드래곤이라는 목적이 생겼을 때 내심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느낀 마인크래프트의 재미란 우리가 돌아다니던 맵을 마지막에 레일 깔고 마인크래프트 타면서 즐기면서 대충 끄는 게 진정한 재미라고 느꼈거든요. 최근에 마인크래프트는 목적물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것이 게임의 수명을 계속 연장해주고 있긴 하지만 정말 다이아 풀세트를 모으고 나서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인여력을 발휘해 건축을 하던 그 감성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다 헐뜯다 보니까 결국에 게임의 최소 단위로는 규칙과 상호작용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게임을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두 가지 요소가 인간이 그것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고 상호작용에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규칙 역시 일종의 피드백이죠. 어떤 행위는 안 되고 어떤 행위는 된다 판정을 하는 피드백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게임의 최소 단위는 상호작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가에 대해서 그냥 납득하고 넘어간다면 절대 예술을 할 수 없겠죠. 세상에 규칙이 없는 게임 없을까요? 세상에 상호작용이 없는 게임 과연 존재하지 않을까요? 사실 몇 가지 존재하긴 합니다. 유저가 전혀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게임.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사람이 최소한 클릭을 해야 진행된다든가 버튼을 눌러야 진행된다든가 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이 게임만큼은 정말 유저가 무엇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개합니다. 데이비드 오 레일리의 마운틴입니다. 네, 이게 다입니다. 플레이어는 산에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고 그저 우주에 떠있는 산을 구경할 뿐입니다. 산을 잘 보면 내부의 생태계도 구성되어 있고 환경에 따라서 이것저것 변하기도 하는데 그럼 뭐합니까? 구경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작품은 게임의 최소 단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애초에 마운틴은 스팀 스토어에서 판매하긴 하지만 이게 게임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매우 큰 논쟁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거 제작하신 분도 개발자가 아니라 현대예술 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나마 게임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을 찾아보자면 첫 번째로 게임 내 세상과 상호작용이 되진 않는데 산을 돌려서 본다든가 확대 축소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전시회 가서도 돌려볼 수 있는 거라 이걸로 게임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산은 레디메이드가 아닙니다. 게임이라는 레디메이드 생산품을 팔고 있지만 게임과 공산품의 차이점이 있다면 역시 게임 속 경험은 개인화되어서 다른 경험으로 인식된다는 점이 있죠. 똑같은 마인크래프트를 해도 누군가는 이비온처럼 미션을 하고 누군가는 휘용처럼 건축을 하는 것처럼요. 이 게임은 산을 게이머의 그림을 통해서 난수생성에 영향을 받도록 설정해서 딱 하나뿐인 산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운틴은 일종의 개념 미술인 거죠. 게임이란 것의 핵심은 무엇이 흔히들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게임이란 전자제품, 공상품이 주는 개인화된 경험은 아닐까? 우리가 모두 슈퍼마리오라는 게임을 해봤지만 그것을 얻는 경우 모두가 다르듯 마운틴에 등장하는 산도 상호작용은 없지만 산이 모두 다르니까 이건 역시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임의 최소 조건에 대한 진지한 의문이죠. 참고로 데이비드 오 레일리라는 사람은 이거 말고도 에브리띵이라는 작품도 만들었는데 마운틴과는 달리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작품의 해제는 비슷한 편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풀어볼게요. 하지만 이렇게 최소, 제거, 미니멀리즘 으로만 게임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게임에 가장 뼈대만 남긴다고 해서 그것이 예술적인 게임일까요? 그럼 최초의 게임인 퐁이 가장 예술적인 게임일 텐데요. 규칙과 상호작용만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은 최근에 아예 다른 접근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봅시다. 분량이 너무 기니까요. 다음 리뷰에서 만날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